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가사 텍스트가 올라와서 가사 해석을 하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했지만 제가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저는 오늘 몇 개의 비디오를 촬영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테이지가 새로운 음악을 갖고 왔죠. 이게 바미카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ICD를 디스한 곡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듀싱은 소니트란이 했고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곡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고 댓글 반응만 조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ICD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테이지가 ICD가 왜 테이지를 디스하는지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죠, 자세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혹여 일부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테이지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도 같이 테이지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힙합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저한테 판단을 강요하시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디스트랙이 나올 때마다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점은 음악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편견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음악만을 듣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비프, 디스라는 거는 나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스포츠 경기랑 마찬가지라고, 서로의 자웅을 가리는 컴피티션, 챌린지, 경기란 말이에요. 래퍼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긴장시키고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뭐 ICD가 더 우위에 있고 테이지가 더 뭐 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뽐냄으로써 힙합 팬들을 또 하나로 뭉치게 하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테이지의 이 긴 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미카이 들어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CD. 아, 시작부터 아예 대놓고 저격을 하네요. 어, 되게 올드스쿨한 분위기로 바뀌어가는데? 야, 이거 뭐 어떤 곡을 갖고 오려고 이래? 오! 야, 나 이거 좀 놀란다. 아니, 이거 에미넴의 그 My Name Is에서 느껴지는 그런 바이브 있죠. 제가 테이지가 존경하는 래퍼가 에미넴 쉐이디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예전의 에미넴? 영 에미넴 시절 약간 그때 느낌이야. 제가 이 뭐 테이지의 가사를 몰라서 펀치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판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 전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아. 예, 네, 전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클론이란 얘기도 한 거 봤어 방금. 근데 랩 스타일도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모르겠어. 그냥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느낀 거는 뭔가 톤에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뭔가 조롱하는 느낌의 그런 톤인 것 같아. 모르겠어. 이게 그냥 나의 느낌은 그래.
오오 야, 이건 진짜 에미넴이다. 어, 이건 진짜 좀 그 느낌이 난다. 예, yeah, daddy know that 하는 부분 있죠. 어, 캐치해. 좋아요. 야, 진짜 올드스쿨한 스타일인데. 이전의 디스 곡들보다 개인적으로는 한 다섯 배는 더 좋은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가사는 어찌 될지 모를지언정. 랩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느껴지는 건가? 자, 이제 이 곡이 끝나고 ICD가 또 분명 답을 내놓겠죠? 그럼 그 곡에 따라서 이 곡과 그 곡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뭐 물론 팬들은 이미 뭐 마음속으로 정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오오 비트가 또 있어. 그래, 이렇다니까. 뭔가 그런 거 있죠. 그냥 이건 내 추측인데 에미넴이 굉장히 디스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영 에미넴 시절에 약간 그때의 느낌의 바이브를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때죠. 뭐 My Name Is라든가 뭐 Real Slim Shady 같은 곡들이 막 히트치고 다닐 때 막 에미넴이 막 열몇 명의 막 유명 인사 래퍼들을 막 다 디스했잖아요. 약간 그때 느낌인 거, 그때의 약간 바이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 플로우도 지금이 제일 좋아. 근데 저는 뭐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귀를 열고 테이지의 달라진 랩 스타일을 들어보면 약간 플로우는 비레이처럼 들리기도 해요. 뭐 내 귀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테이지의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진짜 많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테이지가 이 디스전에서 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프는 음악 대 음악, 랩 대 랩으로 겨루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래퍼들 간의 디스는 음악 대 음악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어찌 됐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나라 힙합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힙합을 좀 더 크고 멋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 싸우면은 그 힙합씬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서로 디스를 하고 갈등을 일으켜야 그래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래퍼들이 이렇게 서로의 실력을 겨룬다는 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니즈를 통하면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보다 더 멋있게 성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어찌 됐든 압도하기 위해서 가사를 쓴단 말이죠. 펀치라인을 쓰고 랩 스킬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끝내주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궁리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앞서 들었던 테이지의 디스곡보다 이 곡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에 있던 디스곡은 가사를 떠나고 가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냥 좀 저로서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음악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곡이 ICD를 압도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은 아직 못 내리겠어요. ICD가 이제 답을 보내오면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있지만 래퍼들 간의 디스 트랙에 대해서는 음악적으로 일단은 먼저 봐주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